2세트는 여자 복식으로 이어집니다. 김가영, 김진아 선수의 하나카드 원큐페이, 백민주, 임정숙 선수의 크라운에텔 라운입니다. 먼저 이제 백민주 선수 성큼성큼 나와 있어요. 네, 백민주 선수의 초구공격 역시 100%이시네요. 백민주 선수는 21경기 후기리그 11승 10패, 복식은 11승 9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뱅크샷. 맞추긴 했는데 얇았죠. 이렇게 맞으면서 공이 옆으로 지나갑니다. 살짝 비나갔어요. 파란 공의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전혀 미동의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길게 세워치기. 끝까지 자세를 유지하면서 기다려보는데요. 약간 넘어가죠. 네. 김가연 선수의 첫 번째 공격이었습니다. 하나카드에서 김가연, 김진아 선수의 활약이 대단하죠. 네. 자, 이제 김진아 선수가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찾았기 때문에 오늘 아주 득이나 잘 치는 그런 하나카드인데 힘을 받게 생겼어요. 뒤돌리기. 두께에서의 실수가 좀 많이 나왔죠. 그렇군요. 고운 두께로 파트를 해서 직접 봤던 것 같은데요. 김정 선수는 크라운 헤테로 와서 대단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잘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강지은 선수와 이제 마트레이드를 했는데 또 강지은 선수 역시 옮겨가고 나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드가 아주 잘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진아 선수 첫 공격부터 뱅크샷입니다. 대회전.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김진아 선수 출전을 하고 있잖아요. 23경기 가운데 22경기 복식에 출전하고 있는 김진아입니다. 후반기에는 11승 11패의 복식 기록인데요. 백민주 선수 11승 9패입니다. 뒤돌리기. 이게 빗나갔네요. 김민주 선수의 공격 좋았습니다만 득점과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김가영 선수의 두 번째 공격입니다. 김가영 선수 보면 항상 여유 있어 보이죠. 자신감도 있어 보이고요. 워낙 구력이 포켓에서 다져진 구력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키스가 났습니다. 한 얇은 키스에서 꺾어놨는데 코너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군요. 네. 선수 상의하고 임정숙 선수가 공격합니다. 복식 경기 9승 7패를 기록하고 있는 임정숙. 자, 아래쪽으로 더블 쿠션을 시도를 한번 해본 건데 길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아주 얇은 두께
잘 노렸던 것 같은데요. 쉽지 않았습니다. 단 쿠션을 맞으면서 더블 쿠션이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당점을 좀 내리고 좌우 회전 없이 하단으로만 좀 강한 샷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길게 세워치나요? 자, 키스 빠졌고 정확 공방이 잘 되었습니다. 김진아 선수의 공격 인상적인데요. 네. 아, 난이도가 꽤 높았던 공인데 정확하게 득점이 됐어요. 다음 공은 옆돌리기 5 쿠션입니다. 코너 돌아서 네, 아, 자연스럽게 살짝 좋습니다. 성공. 김진아 선수가 지금 머리 끄적끄적 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었었는데 좀 길었다고 예.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회전이 좀 빠지면서 득점이 자연스럽게 됐어요. 그리고 인사를 했는데 예. 더블 쿠션으로 가죠. 김가영 선수가 들어갈 수 있어. 예. 네, 차이가 좀 많이 났네요. 그렇습니다. 길게 세워봤던 것 같아요. 연속 2득점 기록하는 김진아 선수 2대0으로 만들어놨습니다. 회전을 좀 줄이면서 길게 세워보려고 했습니다만 임팩트가 좀 강하다 보면 완전히 저렇게 자동으로 회전이 먹는 경우가 생기죠. 스트로크를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었던 건데요. 대회전 얇아요. 자, 오늘 백민지 선수가 경기 초반에 나오고 있네요. 네. 아직 터지지 않고 있는 크라운 헤트입니다. 백민주 선수의 초구가 뱅크샷으로 맞았다고 하면 아마 이런 모습 아니었을 것 같아요. 자, 옆돌리기 마르티네스 선수의 참 안타까워하는 모습. 좀 짧을 수도 있는데요. 안 들어가네요. 네. 뭔가 이상하다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얇게 맞았어요. 회전을 충분히 살려줘도 저 정도 얇게 맞은 상황이면 약간 모자랄 수 있는 그런 두께였습니다. 크게 돌리는 샷 같은 경우는 키스가 보이고 대신 더블 쿠션으로 갑니다. 반대쪽으로 네. 자, 아래쪽으로 쳐지면서 좋습니다. 올라서 들어갑니다. 첫 득점 나오네요. 좋습니다. 크라운아테의 첫 득점 임정숙 선수가 만들어내네요. 길게 세워봤어요. 키스 빠졌고 그래도 조금 차이가 좀 있어요. 연속 득점에 실패하는 임정숙 선수입니다. 초반에 공들이 좀 어렵게 가고 있네요. 다시 한번 세워치는 거고요.
김진아 선수의 공격인데요. 안 들어갔습니다. 자, 4라운드 두 팀의 맞대결로 1세트에서 김가영, 김진아 그리고 임정숙, 백민주 선수와의 경기가 있었는데 이때는 9대5로 임정숙, 백민주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김진아 선수의 이번 공격 들어가지 않았고 양 팀이 아직 터지지 않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더블 쿠션으로 장장 단으로 내립니다. 너무 서서 올라가네요. 민정석의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어려운 공들을 주고받고 있고 모처럼 쉬운 공이 왔을 때 또 실수를 하다 보면 이제 득점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횡단입니다. 자, 좋아요. 잘 내려갑니다. 깨끗하네요. 김재환 선수가 제일 좋아하지 않을까요? 워낙 또 김가영 선수가 처음 들어왔을 때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포켓볼 출신의 선수고 하다 보니까 김가영 선수 입장에서도 조금 더 챙겨주고 싶은 네. 마음이 좀 있었을 거예요. 팀원이긴 합니다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김가영 선수의 모습이죠. 벤치 타임아웃을 불러보네요. 네. 지금 이제 벤치에서 먼저 부르지 않고 김가영 선수가 눈치를 좀 보고 있었어요. 코너. 코너. 또 투 I don't know. 두번. 예, 두번. 그리고 세게 안 쳐도 돼요. 파란 공을 비껴치기로 세게 안 쳐도 된다. 왼쪽 상단에 코너 쪽으로 투수를 건너면 원뱅크도 돼. 이게 빠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한 것 같은데 조금 나올 수 있는 각도긴 해요. 투수리가 조금 코너 쪽에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투뱅크도 나쁘지 않은데 약간 약간 좀 힘차게 들어가야 되겠죠. 투뱅크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 그 중계석 앞에 하나 카드가 있는데요. 야, 정말 이 다국적 언어가 베트남어부터 해서 그리스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약간 투뱅크 샷이군요. 네, 안쪽으로 하고 들어야 되는데 예. 네, 바깥쪽으로 걸린 것 같았어요. 네, 고민이 많았던 이번 공격이었습니다. 하얀공 옆돌리기로 가는데요. 최대한 길게 뽑아내는 옆돌리기로 가겠죠. 모자라. 네. 김준환트. 어렵게 어렵게 갖고 있습니다. 1세트의 어떤 분위기를 어느 정도 크라운에트가 만들어놨는데 2세트의 여자 복식조에서 약간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완투에서 이제 코너까지 근접하게 깊숙히 넣었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진행됐습니다. 앞돌리기로 짧게 가는 앞돌리기 짧게 키스를 피하지 못합니다. 네. 여기서 꺾이네요. 약간 밀듯이 들어갔어야 지금 끌림만 가지고 들어갔어요. 완투에서 나오는 내공과 키스가 항상 저렇게 만나는 그런 배치였습니다. 뒤돌리기
6점 네. 성공입니다. 정민 선수 16점이 나왔어요. 안 터졌던 백민주 선수의 득점. 백민주 선수는 당구 클럽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당구를 처음 접했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아르바이트로 당구 클럽에 파트타임으로 들어갔는데 한번 쳐봐라 했는데 소질이 네. 좀 보였는 모양이에요. 자, 회전 살아 있어요. 네. 회전. 맞았어요. 공점으로 가지 못합니다. 당구로 다시 돌아온 게 참 잘한 선택이죠. 네. 그냥 한동안 당구를 좀 떠나 있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하다가 프로 당구가 생기면서 다시 본격적으로 당구에 뛰어들었습니다. 깨치기 충분히 직접 볼 수 있는 공입니다. 오, 공이 막혀요. 티슬래피 하지 못하는 김가영 만에 득점할 수 있는 찬스인데 또 딱 이렇게 막히네요. 선수들도 좀 웃는 시간들이 많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막혀 있어요. 얇은 두께로 뒤쪽 공간을 놓치죠. 두꺼운 두께로 갔군요. 퍼 쿠션입니다. 좋은데요? 네. 성공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거죠. 진짜 얼쑤 구셨네요. 네. 와. 자, 야, 김정은 선수가 얼쑤했는데 그만큼 잘 들어간 거죠? 네. 3대 3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자, 옆돌리기를 했을 때 이제 하얀 공의 움직임이 좀 거슬리긴 하는데요. 그 사이로 나가네요. 그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자, 그리고 득점이 정확하게 좋습니다. 이거는 얼쑤 지화자예요. 네, 얼쑤 지화자 맞아자 다 나옵니다. 키스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뺄 것이냐가 고민이었거든요. 3뱅크 되돌아오기 뱅크샷 넘쳤어요. 꺾였어요. 네. 아깝네요. 네, 본인이 좋아하는 공이 배치로 섰는데 아쉬움이 큽니다. 뱅크샷 하면 또 임정숙 선수인데 그렇습니다.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저 공이 맞았으면 좀 달아날 수 있었는데 앞돌리기. 이거 뭡니까? 네,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김진아 선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잠시 좀 분위기가 가라앉는 네. 하나 카드 원키페이입니다. 워낙 두께가 얇게 맞으면서 내공의 움직임이 좀 너무 활발했어요. 돌리기 대회전. 너무 코너까지 들어간 건가요? 그렇군요. 네. 자, 변함없이 4대 3. 오늘 크라운 네, 이번 공도 좀 얇았죠. 크라운 라이트가 오늘 할 일이 많거든요. 네. 예, 크리스마스에 가장 바쁜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잘해야 됩니다. 회사에서는 아마 참 바쁠 것 같아요. 투뱅크로 갑니다. 아, 오, 직접 맞네요. 대박. 네. 투쿠션입니다. 개치기 형태로 장쿠션 한번 봐야 돼요. 오늘 뭔가가 조금 부족해 보이는 김가영 선수의 샷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두 팀이 다 막혀 있어요. 네. 일단 안 맞는 그런 조건 중에 첫 번째 조건이 앞공의 두께에 대한 실수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 앞공의 두께에 대한 실수가 많아졌을 때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될 거는 내공의 샷 스피드. 이제 샷을 하는 손이 빠르게 치느냐 느리게 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네. 조금 빨리 나가는 경향이 있을 때 앞공의 두께가 좀 정확하지 않게 나갈 때가 많아요. 앞돌리기 공격이었습니다. 네. 노란 공을 향해서 가죠. 김진아의 뱅크샷. 오, 아~ 노란 공 옆으로 지나갑니다. 각도는 나쁘지 않아 보였었는데 내공의 속도 자체가 너무 느렸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은 좀 이렇게 좀 침묵이 길어지면 좋아요 송이라든지 뭐 이런 그 기분 좋은 노래가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공 닦아주는 경우는 자 이렇게 세트제에서는 세트탕에 이제 내공에 한해서 한번 닦아줄 수 있습니다. 이물질이 묻어 있을 경우에는 상관없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닦아달라고 할 수 있죠. 네, 횟수에 상관없이 요청할 수가 있고요. 투백샷입니다. 자, 안쪽으로 오! 좋습니다. 드디어 해냈네요. 이구인 선수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백민주 선수의 뱅크샷 아주 좋았네요. 넘어 산 항상 좀 연속 득점을 위해서 쉽게 갔으면 좋겠는데 임정수 선수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타임아웃을 불렀습니다. 고민에 빠졌다가 이제 공격을 시도하는군요. 네, 짧게 봤어요. 진행 좋습니다.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3점 추가하면서 3점. 나머지 2점. 이번에 백민 선수가 상당히 고민했던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네. 키스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조금 확신을 가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하지만 굉장히 내공의 속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깔끔하게 잘 들어갔어요. 자, 옆 돌리기. 네,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트 포인트에 먼저 올라가게 되는 크라운에트 라운입니다. 백민주 선수가 뱅크샷이 터지면서 연속 득점. 세트 포인트.
3세트를 준비하고 있는 마르티네스입니다. 옆돌레기 아주 얇은 두께가 필요한데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조용히 약간, 갑니다. 약간 끊기네요. 네. 넘어갑니다. 김진아 선수의 세트 포인트에서의 마무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 공격에서 4득점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준 백민주 선수였습니다. 뒤돌리기 길게. 네, 좋아요. 추격하는 김가영. 두께를 얇게 쓰면서 뒤돌리기. 완투를 최대한 깊이 잘 집어넣었어요. 김가영이 한 번 터지면 무서운데요. 네, 다음 공 좋습니다. 뒤돌리기. 뒤돌리기 길게 갑니다. 정확합니다. 카시토코 스타스 선수도 이제 3세트 몸은 이제 다 풀었죠. 2세트에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준 카시토코 스타스였습니다. 계속해서 뒤돌리기입니다. 부드럽게만 놔주면 빠질 데가 없는 공이죠. 야, 한점더 추가합니다. 이정도가 특별대로 이번 기회 끝나는 거 아닙니까? 김가영 김가영 선수 자, 이번 기회 끝날 것 같은 그래서,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원큐페인가요? 한 방이 있거든요. 저력이 있는 선수고 안정적인 그런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김가영 선수입니다. 좁은 공간 파고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빠져나가는군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불안해서 빨리 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안정적인 득점을 원한다면 내공의 속도를 저렇게 빨리 보낼 필요는 없었던 공인데요. 무척 안타까워하는 김가영 선수였습니다. 두 번째 세트 포인트. 자, 두 선수가 지금 의견 교환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들어갈 첫 번째 베스트 타임아웃이에요. 네, 김재근 주장이 나왔습니다. 가장 공 뒤돌리기로 갔을 때 발대를 칠 수 있는 거는 비껴치기 백신이야. 여기 시모니스 S자 있어. 이 엄지에다가 비껴치기로 끌지도 말고 그냥 두께로 하나를 갖다 좀 많이 내면 되지. 계속 탁. 자 지금 이제 쿠션 하단에 보면 이제 테이블 천에 그 영어로 프린팅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의 숫자를 맞춰라 하는 식으로 예. 네 지금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괜찮은 방법인데요. 그쪽으로 공을 보내라 이렇게 작전을 내렸군요. 네. 자 비껴치기로 길게 세워봅니다. 숫자 안 맞았어요. 숫자 네. 맞추라고 했는데 글로 들어갔으면 딱 걸리는데 라는 예, 김재근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났어요. 네. 예. 하나카드 원큐페이의 두 번째 마음대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하나카드 원큐페이도
패치 타임아웃을 불렀네요. 네, 지금 완뱅크 넣어치기가 쓴 것 같이 보이는데 약간 기운기가 있기 때문에 자, 내공의 당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조언이 들어갈 겁니다. 내공의 속도 또 당점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한 대화가 있을 거예요. 약간은 분리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임팩트를 써야죠. 속도는 좀 살려줄 겁니다. 하지만 두께도 너무 얇게 맞으면 안 되고요. 원백 샷 아니에요. 네,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네. 편하게 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었고 자신 있게 조금 더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자 이번 공이 맞았으면 승부를 알 수 없는 상황까지 갈 뻔했는데 아쉽게 빗나가는 원백 넣어치기였습니다. 샷을 하기 전에 많이 의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파란 공의 위치가 좋습니다. 자, 돌아오면서 마무리. 키스가 키스가 나면서 네. 목적 공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1점을 남겨두고 이번 공격도 득점 없이 끝났습니다. 돌아오면서 키스만 안 났으면 득점이 되는 그런 위치였는데 자, 비껴치기 자, 짧게 볼 수 있는 공이에요. 조용히 진행 좋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역시 김가영 선수가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8대7이 됐어요. 그리고 2점 남아있는 하나카드 원큐페이 역전을 시킬 수 있는 찬스가 왔죠. 원뱅크 넣어치기로 가는데요. 상단 장 쿠션을 한 번 더 이용을 하느냐 아니면 약간 끌림을 이용해서 직접 또 가능하거든요. 타임아웃을 불러보는 김가영 선수입니다. 공 반 개 정도 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음목 좋고 위치는 파란 공의 위치가 굉장히 빅볼이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공은 약간 하단 당점으로 좀 끌어서 나서 직접 보기에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밀어서 간다면 상단 쿠션 이용하는 거고요. 상단 마무리. 쿠션 이용해서 예. 마무리가 됩니다. 네. 김가영 선수가 역시 한 방 있어요. 하면서 2세트를 따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경기였는데 경기를 뒤집는 김가영의 마무리였습니다. 9대8 역전승을 거두게 됐군요. 역시 김가영 선수예요. 네. 마지막은 2점짜리 뱅크샷 성공하면서 김가영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전전 이닝에서 김가영 선수의 전 이닝에서도 바로 3점 3점을 만들어냈던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가게 되는 2세트의 하나카드 원큐페이 9대8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면서 세트 스코어 1대1 동점을 만들었습니다.